강릉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. 군부대 측은 밀접 접촉자 등 100여 명 넘는 장병을 격리 조치했습니다. 학생 수가 줄면서 강원도 내 교사 정원이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. 작은 학교에서는 겸임 수업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집중 보도합니다. 추석 연휴 기간 도내에서 응급진료체계가 가동돼 병의원과 약국 등 1,900여 곳이 참여합니다.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됩니다. 강릉 유천지구 택지개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직원 한 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. LH 소유의 땅을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뒤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